뉴스원 2024년도 7월 2일자 20일자 기사입니다. 커지는 바이든 사태의 목소리에 해리스 재주목 경쟁력 있나? 위기의 바이든 1순위 대안 후보 필승 카드는 아니야. 당 안팎 환기 통합 발판 마련. 부통령 파격 인사 효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81세가 19일 현지 시간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드러내긴 했으나 하찰 요구당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날 18일까지만 해도 주말 사이 사퇴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 주말 결단설이 나왔고, 이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다시금 눈길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 물러날 경우 1순위 대안 후보로 꽂힌다. 단연 주목되는 건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세론에 가까워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과연 견줄 말 하냐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두 사람, 바이든 트럼프보다 약 20살이 적어 이들이 겪고 있는 고령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여성 흑인 아시아계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또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어 인지도 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바이든 캠프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금 모금 관련 문서에 해리스 부통령 이름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바이든 캠프 선거 자금을 비교적 원활히 인수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후보로 보이나 해리스 부통령은 부통령으로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낮다는 점이 치명적으로 단점으로 꽂힌다. 수치만 놓고 봐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낮다는 평가를 내리기에 조심스럽다. 13일, 16일까지 조사가 실시된 18일 발표된 유고부 여론조사 따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에게 41% 대 43% 패하는 것으로만 나타난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39% 지지만을 얻어 트럼프 후보에게 44%에게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나쁜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바이든이 더 낫죠. 17일 미 포브스에 인용되는 여론조사에도 사실상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 후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후보와 견주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벤딕스 에나미만디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후보 조합이 트럼프 후보를 43대 41로 눌렀다. 로이드 입소스 여론조사에는 미셸 전 영부인이 트럼프 후보를 50대 39로 완벽히 제쳤다. 그러니까 미셸이 낫단 거예요. 맨 처음부터. 즉 해리스 부통령을 필승 카드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적어도 당 안팎을 환기시키고 내부 통합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란 전망 가능하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에게 TV 토론에서 대패한 이후 당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용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은 낸시 펠로시 하원을 비롯해 오바마 전 대통령 측근들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패배감이 짙어지면서 큰손 후원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원하는 것을 멈췄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하게 되면 당은 후보 사퇴론 주제에서 벗어나 당을 재정비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부통령 후보를 재지정해야 하는 만큼 파격 인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보다 경쟁력이 떨어진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을 내세우느니 당선이 확실한 미셸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이 낫다고 봅니다. 부통령 그만두고 힐러리를 하든지 아니면 미셸 오바마를 갖다 세우든지. 미셸 오바마가 제일 안정권이죠. 50%의 트럼프 39로도 이기니까. 미셸이 50대 39로 트럼프를 따돌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해리스 조합이면 43대 41을 퍼센트면 좀 위험하죠. 안정권 아니죠. 힐러리가 대통령이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고 해리슨이 부통령 그대로 한다면 43대 41로 트럼프를 이기지만 뭐 2포인트 차는 뭐좀좀 그거죠.
미셸 오바마만큼 50%대 39는 그건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에, 그 43대 41% 트럼프를 넣었다면 안전하게 미셸 오바마를 미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에, 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20일자 기사. 커지는 바이든 사태의 목소리, 해리스 제주목, 경쟁력이 있나? 아,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터를 했습니다.